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천리안 농업이 부르시네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로들 대국 많으니까 내일 또 8시 방송 클랜저 대국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변형도 볼게요. 기마가 가는 변형 푸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장골 부를 거고 아니면 포가 차를 거는 수둘중 하나 둘수 있습니다. 몇번 놔주고요. 변형을 넣어볼게요. 상이 나와서 뒀을 때 당기는 포신 둘 수가 있고 이게 요 이거 올리고 올리는 수둘수 있고 요걸 합병하는 수둘수 있고 세 가지가 좀들 수가 있습니다. 합병하는 수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은 상병 탈 수도 있고 기마가 나와서 변형을 중포 공격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선 합자 공격도 생각해 볼수 있네요. 상진출 초의 선택입니다. 보통은 변형은 이게 올려가지고 중포 공략을 좀 많이 하죠. 중포 공략을 좀 많이 하는데요. 상대 두시는 거 보고 맞춰서 수비하면서 또 역습도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때리고 오시네. 먹으면 되고.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같이 들어서서 둬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넘겨서 대해버리거든요. 대차라면 되는데. 대차합시다. 포가 2차가 많은데 포를 넘겨서 대차를 하는 수가 좋겠네요. 차가 차를 먹으면 먹어버리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게요. 지금은 이거를 취할 때 마루 먹고 차가 뭐세 번째 줄 달라. 아 바로 오시네. 바로 오는 수도 괜찮네요. 그죠? 바로 오는 수도 괜찮네요. 일리 있습니다. 여긴 어차피 내가 되니까 바로 와서 여기를 노리는. 먹으면 마루 취한다. 먹으면서 말을 노리겠다 이런 거네요. 아 이러니까 좀 구닥이네. 일단 먹고요. 말을 일단 후퇴시켜 놓고 여기가 계속 걸려 있네요. 양덕은 주고 뭐 요렇게 둡시다. 먹으면은 견마를 차고 둘게요. 네. 양덕 주고 견마 차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 찾기 열면서 두도록 할게요. 요쪽 양덕 줬고 저도 이쪽 열면서 나중에 추가 공격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찾길 확보해야죠. 찾길 확보하고 뭐 지금 양득 맞았기 때문에 0.5점 아직 한해서 이기고 있고요. 공 내려서 수비를 갖추면서 충분히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가는 수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급소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살을 받으면 상으로 때리면서 장군에 이득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포로 앞으로 넘기면 막아줬기 때문에. 졸 하나 이득 나올 것 같거든요. 응수 없으면 지금 차가 막포 때려버리죠. 응수 없으면 차 그냥 포로 때립니다. 공짜죠. 포자니까 이 포가 못 되니까. 넘기면 막아줬기 때문에 살을 지금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살을 이사를 받든 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걸 넘겨가지고 좀둘 수가 좀 없거든요. 말을 죽이고 상을 먹겠다 이런 수가 지금 안 됩니다. 이거 먹는 순간 여기 통수가 먼저거든요. 이 포가 있기 때문에. 통수가 선수기 때문에 포를 넘기는 수못들것 같습니다. 무조건 살을 받아야 될것 같네요. 아 마로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먹고 장구 부르고 먹으면 차가 4선 오는 수 이런 것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가는 수 있죠. 상을 달라고 하면 상 빠지면 마 죽으니까 상을 달라고 하면 포를 앞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때 상으로 졸 타면서 장군수 그런 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상 달라고 하겠습니다. 상이 빠지면은 막아줬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넘긴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때 상졸 타가볼게요. 장군이니까. 이쪽 형태가 우형이라서 무조건 좀 기물이 손실이 날 형태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키는 수가 이 포를 넘기는 수한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장군 때리니까. 아니, 포를 넘겼을 때 이것도 곤란하죠. 다시 포를 명포를 잡으러 가면. 그 수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뭘 두더라도 지금은 어떤 걸 두더라도 무조건 손실이 나는. 지금 이 넘기면은 여기 그냥 오는 수도 둘수 있네요. 그러면 마로 막는다. 아, 그런 것도 좀 있네. 좀 복잡하긴 하네. 봅시다. 이렇게 두고 차가 명포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는 수도 있네요. 그죠? 포가 있으니까. 이 포가 차를 먹지 뭐하지 마. 그런 공격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오면은 마가 이렇게 뜬다. 그때 장구를 부른다.
아니, 먼저 장군. 먹으면은 취한다. 일단 먼저 장군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장군 치면은 먹으면은 차가 상 먹으면서 포랑 막을리니까 요렇게 둘게요. 먼저 장군. 만약에 살아올리든가 공을 올리면 다시 장군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말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서 이거 지금 굉장히 형태가 좀안 좋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조라 주고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살해달라고 하고 먹으면 여기 끼워버리죠. 달라고. 이걸 먹으면 이제 이걸 먹고 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끼워버리는 수. 마달라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얘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대세 지장 없거든요. 이쪽이 지금 다 죽게 생겨가지고, 대세 좀 지장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뒤로 가야죠. 뒤로 가서 얘 먹으면은 막아 죽으니까 뒤로 끼워버리면은 일단 상은 사망이죠. 이렇게 뒤로 갑시다, 뒤로. 이거 먹으면은 얘 먹으니까 망하죠. 먹지도 못합니다. 상도 죽었고. 형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이거 형태가 완전 무너진 형태라서 얘가 이거 먹지도 못하죠. 이거 먹으면서 명포 또 걸리거든요. 끼어버리는 게 완전 급선이에요. 급소자리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버리면서 이거 양방 걸리고 난리 났네요. 일단은 뭘 먹든지 먹자. 일단은 먹읍시다. 지금 또 이게 통이죠. 보 있습니다. 외톨이거든요. 응수해야 됩니다. 지금 2차 때문에 이걸 못 미는 게 조금 억울하네요. 오히려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2차 때문에. 밀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통이니까 여기 응수하신 거고. 야, 요거 살려야 되나? 일단 살리고 할까요? 이거 밀지 못하니까. 일단 살려놓고. 일단은 먼저 살려놓고. 다음에는 요거를 밀면서 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가 못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냥 여기 논스톱 때려버리거든요. 논스톱 때려버리기 때문에 마가 지금 못 나옵니다. 나와서 뭐 면포 잡고 뜨겠다 이런 게 지금 허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요거 살포시 미는 수나, 요거 살포시 밀어서 얘 잡겠다 이런 수 두면은, 이마 먹으면서 또 면포를 선수로 거는 수가,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장군 모르겠다는 거네요. 장군? 일단 밉시다. 밀어서 상으로 포를 걸게요. 먼저 포를 겁시다. 내놔! 취하면은 막아달라고 하니까, 요렇게 또 들어갈게요. 장군을 살을 받아주면 되고, 포가 이제 상을 치면은 차가 말을 먼저 때립시다. 포가 이게 상을 일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줄안 두고. 야, 이거는 이제 얘 죽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지? 아이, 먹어. 포를 죽인 게좀 별로 같습니다. 다음에 밀고, 밀면 여기 오나요? 나중에 면포 잡고 뜨는 수좀 있나? 밀고 마가 뜨면 졸까지 먹을 수 있는데요. 마가 뜨면서 뭐 나중에 이런 수.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이거 그냥 응수 안 할게요.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포를 일단 먼저 넘기도록 할게요. 포를 넘긴다. 마가 뜬다. 면포. 마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면포 따고 잡으러 못 뜨니까 일단 이렇게 넘겨놓고요. 마가 뜨는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먹고 먹으면은 병으로 막든가 상에 나가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응수를 하죠. 초 뜨는 거 보고 둡시다. 이 마가 나오면은 중앙으로 뭐 당겨버리면 되고. 이쪽을 나중에 공략하는 수도 있으니까 포를 이쪽 배치했습니다. 점수가 많이 유리해가지고 양포 분할하면서 이 살을 하나 줘도 되겠습니다. 공 내려가지고 막둘 수도 있겠네. 하나 줘버리고 안공 갖출 수도 있습니다. 공 내려버리면 먹으면은 뭐사 받으면서 안공을 먼저 갖추고도 무난하겠네요. 지금 이제 여기 뜨면은 마대해버리면 되니까 이거 살려줍시다. 먼저 시켜주고 마가 뜨면 마 먹어버리면 되니까 아 마대가 아니고 마가 먹죠. 마가 대가리죠. 먹어버리면 되니까 별 수가 없을 것 같고. 뜰 자리가 좀 없죠.
지금 여기 걸려있으니까 이걸 뭐 응수할 것 같은데 장군 부르겠다는 거죠. 장군 부르시겠다 뭐 그런 의도 좀 있고요. 일단 이거 하나 줄게요. 그냥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주겠습니다. 맞아 부르겠다는 건데 공 내려버리고 차가 아마 살을 취할 겁니다. 그때 일단 살을 넣어주고요. 야,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공사를 주니까 내놔 사내놔 같이 사 먹겠다는 거죠. 마가 뛰어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먹고 장군 불러버리고 그죠? 마가 이제 뛰어들면서 이 통수 노릴 수가 있는데 여기 먼저 입궁이니까 차가 사 때리면 먼저 입궁이죠. 요거 뚫 수 있습니다. 통수 아이 먹고 장군이지 뭐. 네. 살을 받을 거고 포가 넘기 장군 살을 못 받죠. 마로 봤던 졸로 봤던 응수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자리 뜨는 수가 좀 아파 보이네요. 그죠? 앞장도 있으니까 졸래나 하고 앞장수 뭐 여기나 뭐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공을 좀 내리든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 나중에 뛰어들면서 외통수 노리고 그런 것도 좀 둘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마 먼저 노리자. 가라! 일단 쫓아봅시다. 얘가 여기 못 오니까 포장이라서 굳이 그냥 자포장을 안 쳤습니다. 자포장을 먼저 안 쳐주고 마를 먼저 노려볼게요. 마가 행마를 좁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 좀 갈 데 없거든요. 마가 지금 여기인데 다시 잡으러 가면 얘 어디 가나? 얘 갈 데 있나? 죽었죠. 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포장 부르면 마로 먹네. 포장 못 부르겠네. 그죠? 포장 부르면 그냥 마로 먹어버리네. 이게 상금 다 달라고 할 수 있네. 상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상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포장 안 되네요. 포장은 안 됩니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은 포장 부르면은 먹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막아줘 망합니다. 이건 안 되고 달라고 하면은 그냥 먹고 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먹고 두고 이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둬도 무방할 것 같네. 이래도 뭐 굉장히 유리한 대목이라서 졸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시킬 것 같은데 그때 뭐 넘겨 장고 부르고 뭐 공을 돌리던 가면은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뭐 이런 것도 둘 수 있네요. 장고 불렀을 때 공 돌리면은 이런 수 차가 죽네. 갈 길이 없네. 이런 것도 둘 수 있네요. 지금 차 갈 데가 없죠. 보기를 보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같이 찾기 락바고 마나가고 변형도 볼게요. 귀마나가는 변형포지 오늘 초가 좀 잘 안 걸린다. 변형포지 낳고 공작 가는 거 보여달라고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합병하는 수도 볼게요. 중앙병 합병하는 변형 중앙병 좌포진 상진축 중파하시겠다는 거고 포넘기주고 사롤 조롤 했다는 거는 포를 넘겨서 중파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공 내리고 사놓고 하기포 배치하고 포가차를 걸고 뭐 양득 이 정도 오겠죠. 한칸 정도 빠져주겠습니다. 포가 여기 와서 상으로 양득 치겠다는 의도 두실 것 같고요. 일단 뭐 하포로 배치합시다. 양득을 일단 주고 먹고 지금 여기 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치하는 게 조금 좋지 않습니다. 상이 이렇게 나가서 돌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는 때리는 공격을 갈게요. 팹시다. 기마가 죽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이제 마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졸과 포를 노리는 수거든요. 포마 타고 공격 가도록 할게요. 귀상이 나가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귀상이 나가서 여기 때리고 귀마가 나가겠다 이런 것도 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포로 귀마 때려버리고 청궁시키고 이 말아가는 수를 좀 많이 둡니다. 이 지금 장군도 있고요. 포도 걸렸고 양빵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밀어서 이 포를 죽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졸을 밀어가지고 그냥 마가 먹으면은 졸로 먹으면서 이렇게 두겠다 이런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이거는 지금 반복수 하겠다는 거죠. 반복수 열어가지고 이게 졸 당기고 뭐 먹으면은 포장에 차 잡는
그런 반복수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먼저 먹고 잠꾼이잖아요. 일단 먹고 잠꾼. 그리고 이게 마로바가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먼저 취하면은 차가 걸리긴 하지만 먼저 먹고 잠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하는 수는 좋지는 않고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리를 하나 더 넣는 게 낫죠. 열면 이렇게 조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보자. 열면. 여는 것도 더 괜찮네요. 엽시다. 여는 것도 더 좋아 보인다. 열면서 일단 묶어놓고 조를 이렇게 당기면은 지금 뭐 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가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먹으면 되죠. 장군 부른다. 상이 나가면 되죠. 마가 있으니까 대가 됩니다. 대가. 마 대가 되죠. 대. 요렇게 되면 되겠네요. 먹고 2포 떠 있어. 2포 죽어버렸네. 요소가 좋네요. 근데 그냥 이 뭐 산길에서 그냥 죽었죠. 그냥 산길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깨꼬당한 포라서. 요거 병이라도 하나 먹겠다 이런 의도네요. 병이라도 하나 취하겠다. 지금은 마장 부르고 공 내렸을 때 먹는 수가 좋죠. 그죠? 마장 부르고 궁이 못 도니까 마장 불러놓고 궁을 내려놓고 또 마장 부르면서 포를 먹는. 상어를 병도 못 먹게. 요렇게 좀 좋네. 잘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이게 양등 먹는 수는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치하면은 이거 때린 수가 둘 수가 있고요. 이것도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양등 드셨지 않습니까? 먹고 귀상이 먼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포를 넘깁니다. 이렇게 중포로 보통 돌아가겠다고 두거든요. 그때 이걸 때릴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은 죽었으니까 억울할까 먹겠죠. 아니면 여기 또 때리니까 먹고 그리고 이렇게 때린가 공격도 둘 수 있습니다. 먹으면 그때 막아나가는 양빵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귀상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를 포를 넘기면은 이런 수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스타일 이게 치는 수를 상으로 치는 수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이 포를 귀환하고 이렇게 둬버리면은 둘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치는 수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되죠. 전북 만들어버리고 안 먹을 수가 없죠. 막아주고 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아 뛰어나가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군수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먹고 먹겠죠 이거. 그리고 그때 이거를 당기면 상어를 먹으면 되니까 차가 이렇게 한칸 정도 올라서는 요 정도 수가 좋죠. 이 포가 이렇게 못 듭니다. 열면은 뭐 찾았겠다 이런 수가 들려고 둬버리면은 이거는 난리 나죠. 이 장군이 그냥 져버립니다. 이 장군이 이런 것도 둘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외통을 져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먹어버리고 먹었을 때 이 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귀장군 이런 거 노리면서 두는 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